맨발로 걸어라. 2023년 12월 5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암과 싸우는 투병을 할 것이냐? 암의 원인을 찾아 다스리는 치병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오후 잠시 대모산을 오르는데 한 여성분이 인사를 하셔서 멈춰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바깥분이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다 금년 초 돌아가셨고 본인도 남편 사망 일주일 전에 료관암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다행히 본인은 암 수술 후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면서 좀더 일찍 맨발 걷기를 알았더라면 남편도 이리 일찍 보내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암 한우들이 맨발 걷기를 하시며 가지시곤 하는 가슴 아픈 소회들이지요. 이에 전의 글중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표제의 제목으로 쓴 글을 찾아 앵콜로 올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3일 미국의 유명 배우 존 트라볼타라는 그의 부인이자 배우인 켈리 프레스턴이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음을 알리면서 그녀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유방암에 맞서 2년간 용감하게 싸웠으나 결국 그 싸움에서 졌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존 트라볼타라는 MD 앤더스 암센터의 주치의와 간호사들에게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위 공지 내용을 종합하면 존 트라볼타의 부인 고 켈리 프레스턴은 유방암이 발병한 지난 2년간 MD 앤더슨 암센터의 유명 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받거나 유방암 수술을 하는 등 현대의학적인 처방과 처치를 받으며 암과의 싸움을 이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을 고인의 남편 존 트라볼타는 유방암에 맞선 용감한 투쟁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 2년 전 암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미국의 여배우 켈리 프레스턴은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암세포를 공격하여 죽이거나 도려내는 그러한 처치 방법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암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한 항암 치료에는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따릅니다. 예컨대 탈모가 되거나 손과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복수가 차고 심각한 통증이 따르는 등 여러 가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무수히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참고 이겨내는 과정을 그녀는 용감하게 싸웠다.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결국 지고 사망하고 말았다고 묘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존 트라볼타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얼마 전 인용해 드린 일본의 의학 박사 아보 도호루 교수 등이 공저한 우리가 몰랐던 면역 혁명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즉, 일본에서 매년 33만 명의 암 환자가 숨을 거두는데, 이때 유족들은 철석같이 암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중 80%에 이르는 26만 명은 암이 아닌 맹독성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 불필요한 수술 등과 같은 암 치료에 따른 중대한 부작용으로 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쩜 고 켈리 프레스턴도 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 등 때문에 결국 그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암과의 용감한 투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항암제의 부작용을 버텨내는 무모한 투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이 생겼을 때그 병에 맞서 싸우는 투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해소하는 치병을 할 것이냐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현대의학에 따른 처방과 처치, 특히 암세포와의 싸움은 바로 맹독성 항암제의 투여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이겨내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이르고, 그러한 싸움은 정말 용기 있는 또는 용감한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암 치료는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고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투병에서 이겨내는 성공률은 암에 따라 또각 국가의 의료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난 12월 21일자 아침 편지에 인용하였듯이 MD 앤더슨 암센터에 근무하는 김의신 박사는 특정 암에 가장 잘 듣는 약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선정하여 환자에게 그 중에 두세 가지 약을 직접 고르도록 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률은 약 30에서 50% 정도라고 했어요. 반면 우리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님들의 암의 치유 방식은 유일 미국 여배우 켈리 프레스턴과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암과 투쟁하고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암의 근원이 활성산소라는 사실에 착안하고 그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킴으로써 암의 근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의 항암 치료를 병행하느냐의 여부는 병원의 진단 결과에 따른 각자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병원의 수술을 택하든 항암제를 투여받든 방사선 치료를 받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맨발로 걸음으로써 매일매일 암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된다는 사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암세포 자체가 스스로 해체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암으로부터 치유 되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과 싸우는 투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암 자체가 스스로 소멸되도록 그 병을 관리, 즉 치병한다는 뜻입니다. 위 켈리 프레스턴과 같은 유방암으로 고생하셨던 우리의 술래님의 경우 2016년 유방암 악성 종양을 발견한 이후 맨발로 걷는 등 여러 가지 자연 치유 노력을 다했지만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2017년 11월 수술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 처음 8mm였던 종양이 3mm로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차라리 수술하지 않고 계속 맨발로 걸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에 동수술 후 매일 맨발로 걷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아예 집을 양평의 숲속으로 이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살아온 결과 지난 2019년 3월 병원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놀랄 정도로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아낸 성공적인 유방암 치병의 사례입니다. 또 우리의 태숙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2017년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그 이후 항상 섭생에 유의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어 지난 2020년 6월 마침내 병원으로부터 완치 선언을 받아낸 것입니다. 모든 검사에서 하나의 흠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또 하나의 유방암 치병의 희소식입니다. 결국 위 술래님이나 태숙님 두분 모두 1차 병원의 수술을 받았지만 그 이후 암과의 투병이 아니라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해소시키고 그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성공적인 치병의 과정을 밟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맨발 걷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에 이릅니다. 바로 암은 용기 있는 싸움, 즉 투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해소하는 관리, 즉 치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그를 죽인다는 것은 성한 세포까지 공격하여 엄청난 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일본의 의학 박사 아보 드오 루 교수 등은 환자들이 암 때문이 아니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죽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 켈리 프레스토는 유방암의 투병 과정에 암과의 싸움보다도 항암제의 부작용을 버텨내며 용기 있게 맞섰지만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지고 사망하고 말았다는 가슴 아픈 소식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항암 등 투병의 과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와 같이 맨발걷기를 통한 치병의 과정을 택할 경우 그것은 암의 근원을 회소하고 암세포 자체를 해체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치유의 과정에 암세포들은 소리 없이 해체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안세포에 대한 그 어떠한 위험도 일체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암에 걸린 친구나 가족들에게 암과의 용기 있는 투병을 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암의 근원을 해소하는 맨발걷기와 접지를 통한 치병의 과정을 밟으시도록 권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사실은 땅은 또 어머니 대지는 언제든 충만한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땅으로 어머니 대지로 돌아와 맨발로 걷고 놀고 즐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주가 준비해 놓으신 치병의 이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